저희 강조한 군과 함께하는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최종 메이저 결정전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경기 한준호 선수와 서준 선수의 경기에서는 한준호 선수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메이저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 장의 티켓이 광주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앞선 1세트 경기 진영수 선수와 임유현 선수의 대결에서 임유현 선수가 특유의 노련미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죠. 예, 진영 선수 초반에 이제 자신이 준비한 대로 경기를 잘 풀어가나 싶었는데 임유현 선수의 의외의 반응들, 네. 예를 들어 레이스를 활용을 하면서 탱크로 먼저 자리를 잡아서 상대방의 안마당 커맨드 센터에다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네. 진영 선수가 준비한다라는 것을 임유현 선수가 너무 일찍 눈치를 채고 네. SCB를 동원을 해서 아예 그러질 못하게 막았던 것부터 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운영을 해내지 못하고 임유현 선수의 벌처와 탱크 운영에 여기저기 흔들리다가 경기를 패배한 아쉬운 기억이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서 남았거든요. 네. 네. 이것은 분명히 이런 어떤 그 다전 승부 그리고 큰 문의 경험이 많지 않은 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네. 좀 첫 번째 경기가 심리적인 데미지가 클 수 있어요. 네. 자, 이 경기에서 진영수 선수가 지금 심리적으로 약간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예. 그거 뭐 잊고 이번 경기 뭐 처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한다면은 초반에 그 진영수 선수의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두 선수가 펼칠 두 번째 세트의 전장이죠. 다크서론 2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1세트 러시아워 2에서의 경기 이 진영 선수는 장전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 듭니다. 이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이 경기를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고, 그 1세트에서 준비했던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네, 패배는 했지만, 헌데 임유한 선수와 같은 팀인 전상욱 선수가 저런 식으로 이 상대 테란드를 러시아워에서 많이 이겼었거든요. 그만큼 네. 이 임유한 선수는 그것에 대한 그 저항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네.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다시 한번 진영 선수 자신이 그 준비했던 것을 최종반에 뭔가 보여주면서 임유한 선수를 꺾어 내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진영수 선수와 슬레이어 박스도 임현 선수가 준비가 완료가 됐으면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가 펼친 두 번째 세트의 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 예, 지금 아직 경기가 잠깐 지연이 됐습니다. 기침 그리고 연기 때문에 잠깐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할 수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연기 때문에 지금 기침이 나온다고 하네요. 예. 네. 네. 그럼 잠깐 네. 참아야죠. 네. 네. 지금 기침이 끝났다고 합니다.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이 광주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자, 이번 세트에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3세트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테란 대 테란전, 테란의 왕제 임유한 선수가 진영수 선수를 상대로 1승을 달리고 있고 이번 세트까지 임유한 선수가 따내게 되면은 임유한 선수가 다시 한번 메이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진영수 선수도 분명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선 경기 1세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진영수 선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앞서 같은 팀의 종료인 한세엽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진영수 선수 이번 두 번째 세트 전장에서 자신이 가져온 전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다크사우론 2에서 시작됩니다. 자, 임유한 선수 아까 전에 뭐 경기 시작 전에 잠깐 기침을 통해서 경기는 잠깐 지연이 됐는데 자, 이제 기침 안 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선의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임유한 선수가 과연 다시 한번 진영수 선수를 누르고 메이저로 갈 수 있을지 두 선수의 전장 다크사우론 2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대각선 방향이죠. 먼저 5시 쪽은 임유한 선수의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시 임유한 선수, 그리고 이에 맞서는 현재 1패를 하고 있는 진영수 선수는 11시 쪽에 위치해 있네요. 다음 네. 맵이 R포인트고 임유한 선수가 R포인트에서의 전적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다음 맵을 믿고 이번 경기에서는 첫 번째 경기 장기전 했으니까 네.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엄청난 전진 배럭들을 통해서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진영 선수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유한 선수가. 네. 예, 진영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칙적인 운영을 하기가 좀 선택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예. 자, 1세트에 먼저 승리를 거둔 임유현 선수가 지금 승자를 쥐고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만약에 SCB가 떠나면은 네. 초전진 배럭스가 될 수 있죠. 뭐 예. 지금요 다섯 중 임유현 선수의 리포
네죠. 우리가 자 서프라이즈 디포트를 디포트하고 예. 자 그리고 멀리 안 떠나네요. 예. 오케이. 네. 무언가 숨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상대가 가로 방향에서 정찰을 왔을 때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저 지역의 서프라이즈 디포는 네. 진영수 선수의 스티브는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예. 자, 그리고 임년 선수는 한 개의 SCV로 서플라이를 짓고 있고 예.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무대 장치로 인해서 연기가 나올 때 잠깐 네. 기다렸다가 네. 또 경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또 이 연기가 또 눈도 메이고 뭐 기침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불이에요. 불꽃일 때요. 네. 네. SCV가 나와서 오른쪽 가로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 자 정찰 먼저 떠나는 진영 선수, 임년 선수는 정찰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위쪽 자 11시쪽 진영 선수 SCV가 아래쪽으로 파악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죠. 예. 그리고 임년 선수도 앞마당 쪽으로 바로 가네요. 자 그냥 뭐 장기전은 내가 아 예 임년 선수 아까 장기전으로 가봤더니 네 진영도 장기전 잘 못하더라 라는 네. 판단이 머릿속으로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그리고 한기경 선수의 경기 운영을 통해서 아 선수가 지금 갔어요. 예, 다시 한번 또 운영 싸움이 붙었거든요. 이렇게 네. 예. 자 SCV 내려오고 있는 지금 진영수 선수 이렇게 되면은 예. 먼저 발견은 진영수 선수가 하겠네요. 예, 서로 앞마당을 먹기 위한 공방전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앞마당을 파괴하기 위한 공방전이 펼쳐질 텐데 서로 같은 체제이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이 두 선수는 뭐 알 수가 서로 같은 체제인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체제이고 예. 그리고 같은 체제였을 때는 SCV 한 기라도 아끼는 쪽이 확실히 좀 더 낫죠. 좀 네. 자 진영수 선수 진영수 선수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가슴쪽에 본진 파악하고 이쪽으로 올라가기 직전 네. 아직 위쪽에 커맨드 센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네. 아, 진영수 선수 SCV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나랑 같네 라는 네. 생각 하고 있겠죠. 네. 네. 똑같은 그 빌드를 사용했을 땐 그 당황스러운 임년 네. 선수보다는 진영수 선수에게 더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에스티비가 네. 움직이는 걸 파악한 진영수 선수 네. 커맨드 센터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완성이 된 쪽은 임년 선수예요. 네. 그리고 앞마당 옆쪽에다 배럭스를 짓고 병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경험 부족이 확실히 드러났던 그 경기가 바로 이 러시아워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진영수 선수는 다시 한번 드랍팁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팩토리를 가고 있는, 예, 진영수 선수죠. 네. 자, SCV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본진 쪽 가는 테크트를 타고 있는데 본진 쪽에 아무것도 없어. 앞마당 쪽에 배럭스와 그리고 커맨드 센터가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자, 한 개 머린으로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 임유한 선수. 자, 그리고 본진 쪽에 SCV 계속 생산하면서 자원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팩토리. 자, 팩토리 완성 직전. 자, 정찰하던 SCV 잡아내는 임유한 선수. 진영수 선수도 페럭스 지은 이후에 지금 팩토리를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선수 다 앞마당에 가져가서 앞마당 쪽에서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앞마당 쪽에서 지금 머리는 3개까지 추가해놓고 있고, 페럭스토리에서 바로 머신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임유한. 예. 바로 다른 점은 깨스통을 조금은 일찍 지었다는 거거든요. 진영수 네. 선수는. 네. 저는 진영 선수 벌써요. 세트홀 지금 일찍 이렇게 지었다면은 예, 레이스 중심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죠. 위쪽에 지금 서포트 두 개. 네. 예, 레이스 중심 체제입니다. 레이스로 경기를 주도하고 레이스로 경기를 끝내는 예,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세워가지고 왔다라는 건데 문제는 예. 한기경 선수의 아까 이런 운영을 임현 선수가 봤다는 거죠. 뒤쪽에. 네. 예. 예. 보통의 그 깨스통을 먼저 짚고 배럭스를 짓는 그런 빌드. 공중링을 많이 사용했다는 그런 빌드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네 진영 선수, 투스타보트, 그리고 임유한 선수. 아무리 빨리 가죠. 네. 봤다는 겁니다. 이걸 레이스도 머릿속에 네. 염두에 충분히 두고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지상군으로 먼저 벌초를 흔들고 탱크로 자리 잡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저 타이밍에 저런 건물들 저렇게 빨리 안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SCV는 하셨죠? 예.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맞춰가서 상대방의 레이스를 무력화시킨다면 유현 선수가 유리하게 갈 수 있고 네. 이런 와중에서도 유영 선수가 레이스를 충분히 흔들고 또 한지경 선수처럼 아주 유리한 그 앞마당 언덕 쪽을 먼저 장악한다면 유영 선수가 이 체제로 그냥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임영 선수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예. 네. 저 레이스로 탱크를 잡는 것보단 저 볼리아시나 이 스포렛으로 레이스를 잡는 것이 보다 수월하거든요. 네. 보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임영 선수인 것 같아요. 알기 때문에요. 예. 이런 상태라면은
한승엽 선수와 진영 선수가 같은 팀이고 한승엽 선수가 다크타우론 2에서 이것과 유사한 빌드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임유한 선수에게는 득이 되고 네. 진영 선수에게는 손해가 됐겠네요. 네. 네. 자 임유한 선수는 아머리까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컴퓨테이션까지 2기가 건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자, 진영 선수는 레이스 계속해서 모아주고 있고 클로킹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 선수도 레이스를 만레이스를 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네, 진영 선수가 컴퓨터를 빨리 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거는 뭐 네, 일단 이명 선수는 저 레이스를 잡아내면서 털렛을 동원을 해서 네, 네. 동원을 해서 상대방의 앞바닥 속에 미리 가서 이제 다리를 잡겠다라는 심정으로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임지현 선수는 베럭스까지 날리면서 진영 선수의 본진을 파악하고 지금 골리앗의 2기가 생산이 됐어요. 예, 네, 어쨌든 원타 레이스든 투스타 레이스든 네, 터렛 네, 2기 그리고 3개 다 막힙니다. 네. 네, 그렇게 안전하게 본진을 보호하면서 자신은 스캠 하나 꽉꽉 채워서 바깥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은 그냥 더 유리한 고지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면서. 예, 센터 쪽으로 네. 나가면서 저 레이스와 예, 그 심리전을 또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캔을 뿌리게 하려는 이 김용수 선수, 그리고 스캔을 쓰지 않으려는 임유한 선수의 그 사람인데, 예, 그러는 와중에 인간지적 본래 SCV가 어느 한 구석에 터렛만 비워지게 되면 그 점은 네. 이 진영 선수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네 임유한 선수는 본진 쪽에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베이 아래쪽에다가 지금 터렛을 짓고 있고 네, 터렛 앞마당 쪽 아, 골리앗이 있어요 뒤쪽에요. 아주 스캔도 있죠. 네, 스캔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앞마당은 골리앗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네, 본진 안에 지금 터렛 하나 건설이 있거든요. 네, 진영수 선수 경력 레이트를 끌고 갔는데 어디서 예, 힐링을 도망쳐내죠. 네, 밑중에서 골리앗입니다. 아, 이렇게 초반에 진영 선수의 레이스 공격을 막아낸 임유한 선수 아, 이렇게 되면 멀티하는 체제인데 예. 마치 이재훈 선수와의 그때 그 태랑과 프로토스전의 경기처럼 좀 극적인 확장 기대를 가져갑니다. 네, 진영 선수는 한 번 공격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체제를 바꾸기 해야 되거든요. 네, 레이스가 갔는데 밑에 예. 골리앗까지 있어요, 지금요. 네, 이 지역은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저 지역을 확실하게 밀어버리려는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따라가는 게 예, 확장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영 선수.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장 따라가는 것이 굳이 예, 공격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죠, 지금은. 네, 진영 선수는 한시 쪽에다가 또 하나의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팩토리 4개까지 추가하고 머신잡 3개까지 붙이고 있는 진영도 아, 초반에 보면 레이스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기고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제를 바꿨는데 어쨌든 팩토리 보유 상황은 진영 선수가 임유한 선수보다 낫습니다. 네. 예, 더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물량으로 어느 한 구역을 뚫으면서 예, 이동할 만한 가능성도 높고 또 무엇보다도 사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드랍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임유한 선수의 추가 확장 기대를 밀 수 있습니다. 예. 자, 예. 임유한 선수.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사포트를 저렇게 많이 지으면은 지용 선수가 드랍을 못 지죠. 네. 허를 찌를 생각인가요? 4개 스타포트까지 가고 있는 임유한 선수. 예, 그렇다면 예. 이 업그레이드도 당연히 레이스의 자원을 투자를 할 만한 가능성도 지금은 높죠. 예. 네. 진영 선수는 그 임유한 선수가 레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스캔을 여기저기 뿌려볼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과연 저 지역의 스캔을 뿌려봤는지가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레이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임유한 선수. 아, 이 레이스 이거 스타포트 4개가 풀가동되기 전에 어쨌든 네, 드랍쪽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임유한 선수에게 레이스를 완벽하게 막혔기 때문에 이제는 지상수 체제 전환하면서 드랍쪽으로 자신을 괴롭히려고 할 거야. 멀티하면서 네. 이런 것은 이 계산은 지금 임유한 선수가 머릿속으로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진영 선수는 이 계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대한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멀티 진영 네. 선수도 멀티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예. 네. 예. 최대한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멀티해야지 그냥 계산대로 드랍스 떠졌다가는 그냥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예. 이거 스캔 안 뛰어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스캔을 뿌려봤다면은 이건 진영 선수에게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었거든요. 아, 이건, 탱크 골리앗 예. 병력 모아서 이 임유한 선수의 앞마당 쪽을 공략한다면 이거 충분히 예,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안 좋게 됐습니다. 아, 예. 김영수 선수는 지금 밖에서 레이스가 이 정도로 뽑히게 되면은 사실 드랍스 조기를 네. 뽑기 힘들어요. 네, 방어 타워가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예. 자, 드랍집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이동을 하고 있는 진영 선수.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은 임유한 선수의 레이스가 출각을 합니다. 예. 아,
에이스끼리의 싸움에서는 그 컴퓨터의 만화가 아주 중요하게 그 큰 역할을 네.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진영 선수라면 분명히 여기저기 뿌려볼 만한 여유 자체는 있었는데 네. 또 한지 쪽에 컴퓨터를 바로 붙여주지 않는 걸로 봐서는 경찰의 조금은 네,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진영 선수가 언덕 위쪽에 풍선을 네. 몰고 내려오죠. 레이스가 방어력 1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네. 네. 그것도 사실 뭐 풍전등화인 것이 네, 레이스가 이 정도로 쌓였기 때문에 그냥 레이스의 활용으로 끌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골리앗 네. 두 기밖에 없습니다. 두 기죠. 자, 레이스가 갑니다. 레이스, 임현 선수의 선택은? 아, 예. 멋진 쪽으로 가나요? 진영 선수와 임현 선수의 머리 싸움에서 진영 선수가 일단 지킨 상태입니다. 임현 네. 선수가 예측하는 타이밍에 그냥 드랍시 푸는 네,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 챔 뿌린 타이밍에 그냥 골리앗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자, 골리앗 잡아주고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개까지 잡히게 되면은 탱크는 그냥 내줘야죠. 그렇죠. 아, 임현 선수, 진영 선수의 아까운 피 같은 탱크를 한 개 한 개 그냥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자신이 무너져요, 네. 진영 선수는요. 레이프로 놀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멀티 속에 방어 건설 부랴부랴 해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유닛으로 자세 레이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네, 힘이 들기 때문에, 뭐 발길이로 맞춰가든가 아니면은 최대한 터렛 바치를 만들면서 멀티하고 그 이후에 더 큰 싸움을 머릿속으로 계획해야 되거든요. 예. 탱크로 방어가 안 됩니다. 터렛 발전에도 네. 지금 방어가 안 돼요. 예. 자, 드랍십 4기 이동 직전이죠. 아, 예. 드랍십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라 진영수는 지금 진퇴양난이거든요. 네. 예. 단순히 저 드랍십만 이동을 하기엔 지금은 예, 조금은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이 지상에서 받쳐준 상황에서 저 드랍집을 활용해주면서 일곱 쪽, 이, 본진 언덕 쪽에, 예, 경력수를 떨궈줘야죠. 계속해서 스타포트를 추가하고 있는 임현 선수 레이스로 끝장을 볼 생각이에요. 레이스 올인인데요. 레이스 네. 올인입니다. 이거는 대충 터렛 한두 개 건설해서 막을 만한 수량이 아니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캔을 뿌려서 레이스를 확인한 진영 선수. 그러면은. 부랴부랴 예. 막아야 되는데, 임현 선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터렛, 골리앗, 혹은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아무리 좋았으니까 발길까지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임현 선수의 레이스 편대 두 개 레이스를 순식간에 그냥 잡죠. 네. 어쨌든 저 레이스의 숫자는 많지만 네. 이거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줘야죠. 진영 선수. 아, 레이스. 네. 골리앗 사건이 지금 가고 있는 위치에는 절대 못 달려들거든요. 그걸 네. 이용해야죠. 자, 골리앗을 뽑아준 진영 선수 이 레이스만 잡아주면은 진영수 선수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레이스 패드의 중심이 레이스입니다. 이면 선수의 레이스는 진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레이스만 잡아주게 되면 어쨌든 진영 선수가 드랍집을 활용하면서 호기를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집중해서 이 레이스만 잡아줘야 돼요. 그러나 레이스에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저 레이스를 잡기 위해서 골리앗의 대부대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센터에서 지금 다리 잡아놓고 있는 진영 선수의 병력에 병력이 무방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공방업 1업 직된 임야 선수 레이스 네, 이런 병력들이 무방비가 된다는 거죠. 네. 네. 레이스가 다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원 잊지 말고 레이스가 전혀 범죄들 생각 자체도 못하게 터렛을 지금 마구 지어줘야 돼요. 네. 아, 진영 선수도 지금 스타포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직 트랩을 건설을 네. 해서 네. 스타포트가 네. 숫자가 너무 많아요. 여덟, 안 보여요. 예, 9까지 올라가는데요. 네, 9개까지 가고 있는 임야 선수. 아, 네. 진영 선수가 스타포트를 따라가고 있지만 역부족이에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틀크루저라든가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먼 네.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 터렛, 그냥 무시하고 공격하는 예. 진영 선수. 너무 늦죠. 첫 번째 경기에서 너무 자신감을 많이 진영 선수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야, 진영 선수는 내려가면 선택합니다. 예. 예. 이게 지금 가장, 지금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네. 아, 가장 확실한 태도죠. 그렇죠. 사실상 네. 탱크에 차면 얼마 안 되거든요. 임야 선수는 네. 레이스 불시하고 병력이 들고 내려가는 진영 선수. 네. 레이스 완전 예 올인 태세이기 때문에 지금 저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서 골리앗으로 레이스만 다 잡아준다면은 네. 이거는 예, 진영 선수가 그냥 역전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또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저 진영 선수는 골리앗을 레이스를 탱크는 상대 탱크와 골리앗을 네. 내려가는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임현 선수가 이번에는
공격받기 직전입니다. 진영 선수가 병력 이끌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골리아 숫자 어마어마하죠. 스캔만 뿌리게 되면은 레이스 그냥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레이스가 많아요. 왜 많아요? 와, 잡고 있죠. 와, 이현 선수 업그레이드는 레이스 반 2억까지 되니까 골리아까지도 그냥 싸워버린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는 싸움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와, 여기서 이렇게 이겨버리면은. 예. 네. 예. 이번 공격이 진영 선수 예, 성공을 하면서 일곱 쪽 라인을 다 밀어버렸어요. 아, 그냥 이게 예, 상황 반전 될 수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지금은 골리아들이 싸우고 있는 틈을 타고 자신들이 빠졌어야 되거든요. 아, 네. 업그레이드 된 레이스는 조기 비행기가 아닙니다. 선수들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우퇴를 하고 추가 나온 골리아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치다면은 다시 한번 또 공격을 할 만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골리아들이 진짜 좀 더 모아야 되고 지금은 늦었지만 발트라도 소수 섞어주는 게 좋죠. 골리아 발트의 소스탱크가 훨씬 낫겠네요. 지금 진영 선수 스타보트에서 병력이 생산 중이고 어쨌든 레이스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이면 선수다. 그 에이스의 양이 많기는 하지만 이 체제 자체가 압도적인 체제는 아니거든요. 네. 예. 예, 한 종류에 의존하는 체제는 언제든지 그것만 무너지게 되면은 그냥 경기가 기울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면 선수가 이렇게 레이스를 다소 보유한 상태에서 탱크도 많다면은 진짜 경기가 기울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자, 임현 선수가 먼저 공격하죠. 레이스 진짜 많아요. 골리앗 안 무서워하고 그냥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자, 발키리. 발키리가 한꺼번에 레이스를 잡아주길 기대해야 됩니다. 네, 발키리 두기. 그리고 골리앗. 발키리. 발키리 왔어요. 발키리 왔어요. 레이스. 아, 발키리 그냥 잡히네요. 자, 진영 선수의 기만 발키리까지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발키리가 4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골리앗이 예, 한 분의 가량, 이 정도가 받친 상태, 예, 받쳐진 상태에서 탱크 선수와 같이, 예, 적에서 교전이 붙었다면 진영 선수가 이겼을 겁니다, 그 싸움에서. 네. 그 싸움에서 이기면 7시대 쪽 라인 임현 선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분명히 치명적인 약점이 임현 선수에겐 있어요. 그렇다면, 진영 선수는, 예, 좀 더 참으면서, 발키리와 이 골리앗이 어느 정도 모인 상황에서 싸워야 됩니다. 네. 발키리를 1.4로는 임유한 선수의 그 레이스가 보이면은 빙빙 돌려주면서 그 순간에 골리앗들은 네, 레이스를 좀 더 많이 때릴 수 있고 네. 함정을 팔 수 있거든요, 지금. 예. 네. 임유한 선수가 아주 좋은 체제가 아닙니다. 한 네. 종류에 너무 지금 그 한 종류에서 너무 올인하는 체제.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충 쓰다가 말겠지라는 생각에 틈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그 한 종류 유닛 올인 체제가 그대로 먹힙니다만 지금 레이스 올인 체제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맞춰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네. 또 발키리를 생산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임유한 선수 이제 팩토리에서요 소수 탱크라도 어느 정도 섞어주는 게 좋아요. 예, 발키리 조금 더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진영수 선수 자원 채취 계속하니까 병력 탱크가 발키리 탱크야 잡아주고 골리앗과 싸워. 아, 지금 진영 선수의 병력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 힘을 합쳐야 했는데, 네. 힘을 못 합치고 있던 진영 선수는, 침착해야 돼요. 진영 선수는요. 발키리는 뭐냐면은, 레이스의 체력을 중심에 확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을 정리하는 체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진영 선수가 자원은 임영 선수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진영 선수가 타격을 입긴 했습니다만, 한 지구역 다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여기까지,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까, 그냥 뭐 여기서 또 막힌다고 하더라도 또 중원돼서 또 내려오면은 이제 탱크가 어느 정도 살아간 만큼 예, 골리앗이 그 숫자가 더 보태져서 내려올 거거든요. 네, 오히려 임현 선수의 레이스 숫자가 줄어들게 마련이죠. 임현 선수 여기에서 계속 막아내고는 있지만 역습은 못 가요. 네. 하나도 이제는 부담되고 무엇보다도 태풍에서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 선수가 이대로 밀다가 레이스만 잡으면 그냥 이기는 경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발길이 세기까지 뽑았죠. 예, 이제 또 어느 정도 눈치를 챌 것 같습니다. 진영 선수 상대는 탱크의 숫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면은 오로지 골리아 극도수의 탱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골리아 발길이 올인 체제로 가면은 됩니다. 이명 선수 지금 부랴부랴 탱크 빨리 모아야 됩니다. 탱크 모아야 돼요. 네. 레이스 드리고 탱크 모아야 됩니다. 진영수 선수 지금 업그레이드 돌려주고 있습니다. 병력 계속해서 탱크는 골리앗만 뽑아서 임현 선수의 레이스는 제압하면 된다는 생각을 계속 업그레이드가 다 따라왔습니다. 이건 진영 선수가 물량 싸움에서 유리해요. 네. 혹시 지상군의 그 보험만 해주고 자원업을 지금은 안 해줬거든요. 네. 자원이 넘친다면 양쪽 다 해주는 게 좋죠. 아, 공격이야 공격 진영수 선수. 자, 진영 선수 공격된 탱크 볼도 올라오죠. 아, 이렇게 되면 레이스! 네, 발키리 숫자 두 개가 있어요. 발키리 숫자 많아요. 발키리 숫자 많아요. 자, 발키리 숫자 스캔 뿌려주고. 자, 근데 발키리! 네. 지금 임현
이정선 에이스가 에이스가 3면 이정선 3면 10점이에요 3점 이깁니다. 아. 오리라는 체제는 이래서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진영수 선수 계속해서 몰려왔다. 이리고 레이스로 경기를 주도했을 때 레이스로 끝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레이스로 주도권을 잡고 태클을 보강해서 완벽하게 경기를 끝냈어야 돼요. 예. 네. 레이스를 이용해주면서 막고 막는 건 분명 좋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자원 캐치를 김연수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슷한 수준이 네. 된 상황에서 이렇게 막고 막는 것은 결국엔 보다 더 체력이 높은 네. 이 주장훈 쪽이 이길 수밖에 없죠. 아, 일자 도시에 멀티 기지까지 병력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공격할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예, 레이스로 막아내고 있죠. 이걸로 정리되는 동안에 대쪽에서 그 또 내려오는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님의판을 네. 보시면은 그냥 이제 골리앗만 뽑아도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골리앗 보내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면 선수는 방어도 중요하지만 멀티 확장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역습이 돼야 됩니다. 역습이 안 되는 그 체제는 사실 이길 수 없는 체제거든요. 네, 오히려 진영수 선수가 지금 팩토리를 더욱더 늘리고 있습니다. 예,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젠 또 발키리를 어느 정도 섞어서 드랍팁에 또 골리앗을 채워서 7시 쪽 라인만 뺏어버리게 되면 이거 진영수가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경기. 그렇죠. 네, 자, 진영수 선수의 병력 갑니다, 가죠. 자, 골리앗이 지금 미네메 빼서 지금 가득 찼어요. 네. 자, 위쪽에서 탱크까지 채워가고 있죠. 골리앗 중심 체제. 네, 거기다 업그레이드까지 공 네. 위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임면 선수는 계속해서 레이스그룹 발키리까지 채기. 예. 지금은 한 번 더 싸운다는 생각하고요. 발키리는 더 모아야 됩니다. 예. 네, 임면 선수는 끝까지 레이스만 생산해주고 있네요. 예.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동안 지어놓았던 이 스파프티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고 이제 부랴부랴 저 팩토리 짓고 탱크 뽑는다 해도 저 정도 숫자에 따라가기엔 지금만 좀 네,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센터 쪽에서 아래쪽으로 병력 이끌고 있는 진영수 그리고 임현 선수 풀업이요 풀업. 네, 아, 풀업. 하지만 진영수 선수의 병력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습니다. 공격 반격이죠. 자, 밀고 올라오는 진영수. 골리앗도 부담스러운데 발키리까지 달려든다는 거 이제 뿌릴 수밖에 없어요. 네, 발키리는 뒤쪽에서 발키리 진짜 많아요. 럭키죠. 네. 자, 하지만 골리앗이 싸우기도 있고 뒤쪽에서 발키리가 가요. 모여있어요. 지금 진영 선수의 레이스는 모여있으면은 레이스 없습니다. 예. 이건 안마당 병력 빼죠. 예, 한두 번은 막았습니다만 이거는 완벽하게 지금은 이제는 앞마당까지 내주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나는 조금씩 계속해서 진영 선수가 전진했고 이번에는 구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레이스로 밀 수 없는 구성입니다. 아, 병력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영수 선수 자원 되고 백돌이 네. 진짜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병력은 계속해서 연속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탱크들이 달려가고 있지만 이미 이 언덕 위쪽에 탱크를 대치켜 놓은 상황에서 7시 골리앗으로 파괴시켜 놓고 그 7시 앞마당까지 대고 한다면 이거 이겼죠 진영수가. 그렇죠. 아, 발키리 이제 네. 레이스가 안 됐지. 아, 그냥 이동하고 있습니다 진영 선수. 자, 본진 쪽 위에 앞마당 끝까지 가고 있고 자, 한기는 잡아주는군요. 아, 그 사이에 확장기지죠. 7시 쪽 위쪽 확장기지 하나의 유닛에 최대한 자원을 투자하면서 목을 매는 체제는 결국 그것이 이제 결국 이면 선수 자가당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 체제에서 하나의 그 유닛에 네, 올인하는 체제로 이득을 보고 경기를 그냥 확실하게 끝내지 않는 한 네, 여러 가지 체제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백지영 선수의 체제가 더 유리하지 마련이거든요. 네. 임면 선수의 레이스는 네. 멀티 턴제를 못 갑니다. 방어를 해야죠, 방어를. 네. 자, 골리앗과 싸움, 그리고 두 개 탱크. 자, 왔던 병력을 제압해주고 있는 임유한 선수. 예. 아, 하지만 지금 진영수 선수가 계속해서 병력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예, 그런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다가 자원을 예, 그 레이스를 생각하기 전처럼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이런 식의 그 싸움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면은 이렇게 오로지 레이스만 뽑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네. 자신감이 너무 넘쳤어요. 네. 자, 진영수 선수 멀티 추가 확장 동시에 두 곳을 더 추가하고 있고 네. 임현 선수는 레이스 계속해서 센터 쪽 옆에 앞마당 쪽에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임현 선수도 탱크로 자리 잡고 어쨌든 네, 상대방의 확장이라든가 본진 이런 어느 곳 한 군데를 지금 전제를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진영수 선수 자원 되니까 이제 배틀 크루저 뽑아주는 거예요. 네.
임장 선수 레이스, 임장 선수 레이스 풀업 됐지만 아 진영 선수의 골리앗도 풀업이에요. 지금 방어선 안 되고 공어선 풀업 중입니다. 네. 레이스 운동 이런 좋은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예, 골리앗 잡아먹고 레이스로 계속 네. 상대방의 유닛을 잡아먹는 가운데 레이스 기사를 더 돌린다는 예. 네. 상대방이 그 배틀 크루저의 예, 자원을 올인하는 타이밍을 공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유곡속을 잃어버리면은 어쨌든 말짱 그런 기회에서 네. 도루묵이거든요. 예.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 저 소수의 탱크를 이용해주면서 레이스와 함께 저 병력 밀어내고 센터 쪽에 확장. 이제는 중요 위치인 7시 그리고 7시 안마나 쪽의 자원이 예, 그리 적넉지는 않거든요. 네. 장점을 바라보면서 임년 선수는 역전을 노려야 돼요. 네, 진영수 선수, 임년 선수의 안마나 쪽 언덕을 잡겠습니다. 자, 레이스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보고 있지만 진영수 선수가 이번에는 앞마당까지 공격을 하고 있네요. 자, 멀티 쪽에서 계속 병력 추가가 되고 있고 길목을 끊기 위해서 병력 이동하고 있는 임년 선수. 자, 하지만 앞마당 쪽에 SCV는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 지역은 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막아낸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이만큼의 병력이 쌓일 수 있는 시간이 진영 선수에게는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7시 쪽을 밀어내면서 센터 쪽 멀티를 뺏어서 자신이 가져가든지 해줘야 돼요, 임유아 선수는. 네, 멀티 확장 지역 두 곳이 동시에 제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원 대시 예. 못하죠. 그렇죠. 자원 못해요. 예. 진영 선수는 센터 쪽에 있는 세 군데의 예, 확장지지 그 뭐 자원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예, 바로 그런 부분까지 예, 가져간 상태이고요. 네, 레이스를 이용해서 멀티 정도가서 병력 제압해 주고 있는 임유한 선수. 수업이 된 레이스와 그리고 공성업 방위로서의 골리앗과의 싸움 공격하던 병력을 막아내고 있는 임요한 다시 한번 멀티를 재가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CV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아, 계속해서 커맨드 센터 쪽에 어? 네, 등장주선수 SCV가 예. 임요한 선수의 스타보트를 공격하고 있네요. 자원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 SCV 잡아달라 자기는 병력 생산 하겠다라는 생각이겠죠. 예, 공격은 임요한 선수가 지금 뭐 정교합니다만은 어쨌든 체력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네. 자원이 곧 체력이거든요. 아, 진영수 선수 이렇게 장기전에서도 좋은 운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유리한 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레이스로 멀티 쪽 공격해주고 이번엔 네. 탱크와 레이스를 합쳐서 공격하고 있는 김유한 선수 네. 이제는 합쳐요. 근데 문제가 큽니다. 지금 7시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없어요. SCV가 네. 자원 체스가 거의 중단됐다는 거예요. 자, 자원이 대등전이 안 되는 김유한 선수예요. 네. 아, 진영수, 예. 예, 상대방도 가난하게 만들면서 이런 경기가, 아, 이런 공방이 지속이 되고, 이런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유한 선수가 서로 가난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유닛을 다 잡아먹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예, 그거는 뭐, 싸움에서 이긴 선수가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자원 싸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원이 많은, 예, 진영 선수가 확실히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12시 한시 앞마당 뭐, 전부 다 진영수 선수가 멀티를 가져갔습니다. 네. 자원 대지 계속, 아! 배틀! 예, 자, 배틀이 가득 모였어요. 예, 배틀에다가 발키리,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으로 밑둥을 받치게 되면은, 이거는, 예, 레이스 탱크 체제가 이길 수 없는 체제가 되는 거죠. 예, 네. 또 스타포트의 불이, 예, 뭐 거의 안 들어오고 있었죠. 예. 자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 그렇죠. SCV 뽑는데 자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쓰고 있을 겁니다. 네. 진영 선수는요. 자, 진영 선수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임년 선수에게 한번 제대로 먹을 전략이에요. 자, 공격하던 병력, 중앙 쪽에서 레이스 계속 잡아주고 있고, 아직까지 진영수 선수의 배틀 크루저는 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영수 예, 진영수 선수죠. 진짜 무서운 것은 아직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네. 이거 보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레이스가 한 8개가 되는 사람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아다주면 이 병력을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네. 힘들게 좋은 병력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만. 예, 이기는 입장에서라도 허무하거든요. 네. 자, 모아놨던 극강의 무기 배틀 크루저와 그리고 다수의 병력은 아직까지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영 선수. 자, 진영 선수. 예, 떠나네요. 자, 이동하죠. 자, 발키리 편대, 그리고 배틀 크루저 편대. 아, 진영 선수가 임유한 선수를 상대로 해서 가장 최고의 유닛인 배틀 크루저를 뽑았습니다. 예, 확실히 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인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은 기복이 심하다는 거거든요. 예, 한번 네. 분위기가 침체되면은 진짜 끝단률을 모르고 예, 떨어지는가 하면은 또 분위기를 타게 되면은
어떤 상황도 자신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서 유명한 선수가 이렇게 아쉽게 경기를 놓치는 거 마지막 경기에도 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명현 선수가 이번 두 번째 경기에서 이런 하나에 올인하는 체제를 선택을 한 것은 역시 알포인트에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명현 선수의 병력이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선수의 배틀크루저 레이스 뒤쪽에서 골리앗과 발키리가요. 병력 녹죠 레이스 전멸이에요. 이거는 뒤집힐 수밖에 없죠. 자, 이번 경기 서바이벌 리그 최종 메이저 결정전 두 번째 세트 1세트에서 임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2세트에서는 진영수 선수가 임현 선수를 누르면서 1대1 동률을 이뤘습니다. 경기 시간은 3분 58초. 자, 장기전 끝에 임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임현 선수 아니 진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자, 김영수 선수, 임현 선수를 상대로 해서 그 극강의 용의 배틀 크루저까지 보여주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2세트에서 패배를 한 임현 선수. 하지만 3세트 경기, 가장 자신 있는 경기, 바로 알톤즈에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동점입니다. 네, CME 광주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최종 매적 결정전 이렇게 해서 1대1 동률을 이뤄서 계속해서 3세트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겠죠. 예, 그 첫 번째 경기 한승혁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는 좀 경기 시간이 비교적 짧았습니다만은 네. 임현 선수와 지용 선수의 경기는 끝까지 가는 네. 예, 아주 그 장기전이 펼쳐지네요. 첫 번째 장기전에서는 임현 선수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보여줬다면은 이번에는 지용 선수의 패기를 진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공격이 정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상대방 쪽으로 계속 공격을 가면서 상대방의 방어 타입을 알아내고 네. 점점 그 뭔가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체력으로 상대방을 물어뜨리는 듯한 이런 패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서로 간에 동일하다고 네. 보고 임현 선수는 이제 마지막 알포인트에서 모든 걸 걸어야겠네요. 네. 예, 사실 임현 선수가 이번 경기 확실히 잡아낼 수 있는 그 시간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네. 레이스에 너무 의존을 했습니다. 레이스를 어느 정도 활용해주면서 혹시라도 그 역전을 당할 것을 생각이 좋고 팩토리를 네. 여러 개 미리 지워놓은 상황에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이 팩토리 유닛들을 뽑았다 해도 이길 네.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신인이었고 1세트에서의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임현 선수가 어느 정도 방심을 한 게 아닌가 싶었을 만큼 네. 임현 선수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많았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최종 매적 결정전 이렇게 해서 진영수 선수와 임현 선수가 1대1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잠시 후에 펼쳐질 3세트 경기에서 진출이냐 아니면 서바이벌 잔류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